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에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병진생 용띠분들, 51, 33살, 24살 뱀띠분들, 우울증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초발언이라도 해주시길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100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100일 안에 나가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00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그 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최근에 내가 꿈을 꿨는데, 예. 꿈에 홍천강을 갔는데 바닥에 자갈 위에 이렇게 1m만한 이제 물고기가 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안아가지고 예. 그 홍천 강으로 이렇게 흘려 보냈더니 갑자기 그게 그 물고기가 살아서 막 이렇게 가더라. 예. 막 이렇게 가면서 황금 물고기 떼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네.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좋은 꿈 아니에요, 선생님? 대박 꿈이지. 그래서 네. 내가 결심을 한 게 있어. 예. 아, 이번 방생은 인천에서가 아닌 강원도 이제 홍천강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어떤 효능, 효과 이런 분들은 꼭 방생하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몸이 안 좋거나 조금 내가 아, 막 자도 피곤하신 분들 막 이러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대수대명 역할도 해준다고 해요. 그렇죠. 내 안 좋은 것을 이제 업장소는 이렇게 물고기를 놔줌으로써 조금 이제 효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방생의 역할도 하니까 그러신 분들, 그리고 금전이 너무 안 풀리시는 분들, 뭔가 조금 이렇게 금전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성과를 못 이루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들 합격 발언도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번에는 제가 꿈을 기가 막히게 꿨기 때문에 그런 합격 발언 기도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합격하고 직장을 안 나가시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우울증 있으시거나 이제 마음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아 방생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생은 보편적으로 다 좋다고 봐야 되죠. 만능 통치약입니다, 방생이요. 황금 그 물고기가 튀어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대박의 꿈입니다. 대박 꿈입니다. 네, 저희가 앞 시간에는 2024년 하반기에 초대박나는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 하반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하반기에 운이 조금 어수선하게 들어오시는 띠분들 4분, 예. 4분 이제 말씀을 남과 여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일단 첫 번째, 49세. 예. 병진생 용띠분들, 아홉수도 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삼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향문수에도 끼어있기 때문에 예. 집안에 초상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나가는 아홉수에 건강으로도 칠 수가 있고 금전으로도 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러신 분들은 특히 무당집에 오셔서 네. 삼재도 풀으셔야 되고 상분도 풀어야 되고 아홉수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진년 용해에다가 용용 죽겠지. 대박. 무당집에 살려달라고 오셔야 됩니다. 이분들 오셔가지고 푸시고 상담 받으셔야죠. 네. 네. 이분들은 촛불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요. 왜요? 무조건 살풀이 예. 조상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51 범띠분들 예. 갑인생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상 재미를 못 봤어. 그동안에 3년 동안은 재미 본 분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으실 겁니다. 무언가를 이제 직장이 변동이 되거나 문서운이 작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리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반기부터는 이제 내년까지가 조금 이제 충을 맞아서 별로 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문서운 조심하시고요. 예. 어디 투자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벌리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리정돈 하는데도 조금 운이 약하겠다. 문서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고수,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예. 나이생 분들은
이별수, 부부간에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33살 원숭이띠 분들. 예. 임신생이죠. 이분들도 삼재에 지금 있어서 사실상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크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못 이루겠다. 그래서 사람들과 구설이 좀 따를 수가 있고요. 네. 직장 내에서 그럴 거면 변동을 하지 마셔야겠지? 그럼 계속 있는 게 나아요? 내년까지는 무조건 자리 변동하지 말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라고 하고 싶네요. 정말 있기 싫더라도 일단 자리를 지키자. 네. 33살 분. 네, 무조건 참아라. 예. 근데 외국 타지로 조금 멀리 유학을 가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액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24살 뱀띠 분들. 네. 신사생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작년부터 마음의 우울증, 그리고 신경이 안정이 안 돼. 불안증이 많았어요. 네. 약간 집안에만 있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겼을 텐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왜냐? 네. 뱀의 을사년에는 또 뱀과 뱀이 충을 때려서 이제 마음 아플 일들이 좀 많을 거야. 우울증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부모님들은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시험이라든지 뭐 자격증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경이 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신경성으로 오는 병을 조심하셔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24살 신사생분들은 아마 심리 상담 많이 받으실 거고 내년에는 우울증 약을 좀 많이 복용하실 건데, 어머니들은 초발언이라도 해주시길 저는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안정되게끔, 우리 자손 안정되게끔 초기도를 많이 하셔라. 그리고 부적을 좀 많이 지니고 다니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4살 분이께서 참 그 나이대가 고민도 많고 참 선택의 기로에 있던 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좀 병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하던 인재도 방한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선생님,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용의 해였죠. 그러니까 내년에 뱀의 해인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용띠 분들 특히. 난 용의 해니까 난 정말 행복해, 뭐 잘 되겠지. 또는 이제 내년에 이제 뱀의 을사년 해인데, 뱀띠 분들이, 나의 해가 돌아왔다. 잘 될 거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돼. 예. 근데 귀신조화 속에서 운이 받쳐주면 그게 잘 되는데, 그렇죠. 안 좋으신 분들은 왜 안 되냐? 예. 같은 띠끼리 만나봤자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괜히 합이 생기면 충이 생기고, 그렇죠. 합으로 묶여버리면 더 답답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보살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 황금팔자 선생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본인 사주 뭐 그런 거 팔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셔야 되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나이요. 첫 번째 병진생 용띠분들 49살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갑인생 범띠분들 51. 그리고 33살 임신생 원숭이띠분들, 그리고 신사생의 24살 뱀띠분들. 네. 조심하셔서 나쁠 거 없습니다. 네, 이 네 가지 나이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나이띠에 해당하신 모든 분들 조심하고서 저에게 미리 조심하면 그래도 소나기 맞을 거 좀 피할 수 있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미리 안 될 때 우리 황금팔자 선이가 찾아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좀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